국정감사를 받게 될 대통령 비서실 등은 주요 국정 현안을 조율하고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국정 운영 실태와 각종 의혹 사안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 대안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국정감사가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 소속의 일반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 경호처 차장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비서실의 이온모 증인, 강기훈 증인, 황종호 증인, 대통령 경호처의 정상석 증인, 김신 증인, 김태훈 증인을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으로 출석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따라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고발 조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대통령 비서실 등으로부터 인사와 업무 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인사 말씀만 간략히 듣도록 하고 업무 보고는 자료로 대체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해 안 해주실 거죠? 예, 그러면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인 선서부터 받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증인 선서하고 하시죠. 네. 자,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네. 자, 사회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사회권은 저한테 있어요. 사회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네. 자, 사회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사회권은 저한테 있어요. 사회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드릴게요. 드리는데 증인 선서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부터 받겠습니다. 자, 우선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부터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부터 받겠습니다. 아니, 오늘 국감에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어제 상황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어제 사회권은 사회자 책임입니다. 자, 증인부터 받겠습니다.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를 왜 해? 운영이 증인의 일반적으로 대통령 운영을 하나대로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회의를 지는 말을 안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 사과부터 하세요. 자, 사회권 저한테 있습니다. 사회 방해하지 마세요. 어디다 손대? 운영이다. 운영이 개인 거요. 강민국 의원, 강승규 의원 경고합니다. 선서하고 하세요. 선서하고 하세요. 선서하고 하세요. 손대지 마. 사과부터 하세요. 한번 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했잖아요. 선서 보고 하세요. 그럼 업무 보고부터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부터 할게요. 들어가 앉으세요. 앉으세요. 들어가서 앉으세요. 들어가서 앉아야 시작하겠습니다. 왜 자꾸 보재기를 냅니까? 왜 자꾸 보재기를 내요? 아, 손가락질만 저 박찬호 다시 좀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나의 무사표까지. 나 예. 들어가서 앉으세요. 아니, 계속 주세요. 계속. 들어가서 앉으세요.
챙겨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세요, 빨리.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서 있는 분들한테, 서서 발언하는 분들한테는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얘기해 주세요. 사회자가 운영위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과를 왜 합니까? 자, 조용해 주세요. 사회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승규 의원 조용히 하세요. 못하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여당 의원님들, 야당 의원님들 조용히 해주시고요. 예, 오늘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치열하게 하십시다. 대신 질서 유지, 그 다음에 사회권은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대통령 비서실 등으로부터 인사와 업무 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서를 먼저 받고요. 양해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인사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그리고 인사와 업무 보고를 받은 다음에 본격적인 의사 진행에 대한 의사 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인 선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불출석한 기간 증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기간 증인 중 대통령 비서실의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부재한 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 등에 신속히 대응할 업무적 특성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성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북도발 등에 대한 대비 태세 유지를 이유로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24시간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함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이강우 경호본부장은 대통령 경호관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상세한 불출석 사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소란하긴 했는데요. 그러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비서실을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기관명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예,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기관으로부터 인사와 업무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인사 말씀만 간략하게 듣고 업무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면 신속하게 예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통령 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안 예 실장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통령실 소관 업무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